조심해라. 보이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인사. 천천히, 천천히. 인사 먼저 할까요? 돌아야지. 아니요, 일단 이거 보여요. 제가 먼저 또... 한 명씩 돌아서 돌아볼게요. 네, 자 하나. 세 곡,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 뭐하세요? 아직 보여줘야죠. 네, 보여줘야죠. 네. 이 한 시간이 아주 길 것 같은 느낌. 네. 이러고 계속 있는 건가요? 네. 끝까지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쵸. 자, 네, 자리. 저희가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네, 저희 가즈. 저희 뭐? 네, 자리. 네, 자, 그럼 이제. 한참 묵방을 진행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이불도 덮고 우리 조금 편한 자세로 한번 누워 봅시다. 네. 먹을 거 더 있어. 진짜? 응. 어디? 옆에요. 자, 네 옆에 더 있어. 그러면은 다들 자리 누워 주시면은 인사할게요. 그 엎드리는 거죠? 네, 네, 네. 누워서 인사해도 괜찮은 거죠? 네? 누워서 인사해도 묵방이니까요. 네, 그쵸? 설정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러면은 인사할게요. 그냥 뭐 먹으면서 인사하는 거죠. 네, 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둘, 셋. 병영길의 가슴, 안녕하세요, 갑습니다. 네, 오늘 안타깝게도 네, 오늘 잭슨이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가새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빠르게 회복 중이니까요.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7명의 눕방을 기대하셨을 아가새분들께 아쉬울 테니 다음에는 우리 7명 눕방을 함께 한번 추진해봅시다. 그쵸, 그쵸. 당연하죠. 그래야죠. 좋습니다. 꼭 그래야죠. 일단 예전에는 눕방 초창기 때는 진영이가 나오고 혼자 나오고 그 다음에 저랑 영재가 나왔었는데 그쵸. 그게 벌써 2016년 11월과 17년 3월이었거든요. 혹시 눕방 처음인 멤버들은 예전에 다른 멤버들이 나온 눕방 기억하시는지? 기억 너무 잘 나요. 기억 많이 나요. 기억이 너무 잘 나요. 제가 막 캡처된 거 막 보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그때 눕방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른 멤버들이 눕방 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오글거렸어요. 자기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저도 하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요? 약간 너무 편한 분위기입니다. 진짜 너무 편한 분위기예요. 네, 네 진짜 약간 집에서 잘라고 맞아요. 씻고 누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씻고 누우려고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우리 했던 멤버들은 했던 멤버들은 녹방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뭔가 이거 했던 멤버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우 형은 했던 멤버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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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형 뭐 했는데 뭐가 제일 저는 그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방송에 한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들은 좀 활동적이거나 뭔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냥 컨셉 자체가 누워서 편안하게 하는 방송이라 그것들이 좀 좋았고 그리고요?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는 거? 저도 약간 그게 좋았어요. 약간 그 약간 눕방만의 가지고 맞아. 있는 그 감성 네. 그것도 그게 좋았고 너무 그 바이브. 좋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바이브가 하면서 좀... 이제 제가 잠드는 기분이어서 좀 바이브 같이 잠들면서 바이브. 소통하는 방송 네 그리고 마크 씨는 마크는 전화 맛있어요? 마크는 맛있어요. 네. 마크 전화 통화 양치질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깜짝 놀랐지. 편하다. 나는 술집 몰랐어. 네? 난 양치자고 있을 때 몰랐어. 저희가 얘기해서 알았죠.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잭슨 게임 자려고 하고 이게 제일 높은 이게 진짜 높방이지 네 유겸이 씨 아니요 저희 댓글 보고 있었어요. 네 아마 저희 멤버들이 몇번했던 녹방이라서 아가새분들은 녹방이 어떤 방송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수면 유도 방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7명이
이제 아가사 분들의 꿀잼 도미가 되어. 꿀잼 말고요, 잠이. 꿀잠이라고. 꿀잼은 약간 재밌는 거고. 네, 꿀잠이라고. 꿀잠. 네, 네. 정정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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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도미가 될 거예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했던 멤버들의 노빵은 정말 수면 유도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멤버들이 많은 노빵에서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빵의 첫 번째 순서죠. 네, 출석 체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댓글로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갓세븐 우리 멤버들부터 출석 체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갓세븐 출석 체크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지금부터 이제 카메라가 이제 한 명씩 이제 원샷 잡힐 거예요. 네. 이제 잡힐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인사하면 돼요. 카메라 바라보고. 네. 네. 근데 좀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컨셉을 잡아서 진행해 보려고요. 어떤 컨셉으로 네. 했으면 하는지 의견이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어, 이거는 정격 재범이 형의 의견으로 따라갈게요. 아니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네. 아니면 뭐 있을까? 이렇게 눕방이니까 약간 그 알죠? 약간 광고 같은 거 이렇게 갑자기 딱 이렇게 하고 자 아유아 그거 혹시 그 아, TV 웃겨. 보다가 그 아유 선배님의 광고 본 적 있어요? 약 광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런 코너는 또 있어서요. 네, 그거 말고 그냥 네. 네, 그 뱀뱀처럼 그 약간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뱀뱀처럼. 에이,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뭐. 그러면은 각자 이걸로 할까? 이렇게 없다가 어? 안녕? 난 아, 진짜 그냥 반말 어때요? 친구처럼. 네, 친구처럼 반말이래. 네, 편하게. 그래?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도 여러 스타일의 친구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각자 상상한 네. 대로. 그럼 네. 저희는 정해진 대로 친한 친구 컨셉으로 출석 체크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대신 앞에 멤버가 했던 걸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대로 하시면 네. 안 돼요. 네. 그럼 갓세븐 출석 시작해볼게요. 그냥 오늘 재범이 형 기분이 좋아서. 편히가. 네. 오케이, let's get it.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카메라에 본인 얼굴을 비춰보면 네. 영재 씨. 친구야. 안녕? 난 영재라고 해. 누가 치라는 건데? 누가 치라는 건데? 누가 치라는 네, 다음 분. 당황했어, 당황했어. 약간 옛날 걸스걸스에 돌아온 거 같아. 안녕하세요, 진영이야.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간에도 뭐랄까 벽이 있어요. 네, 벽과 네, 매너를 지키는 좀 친구? 너는 솔직히 그냥 그 친구가 좀 헷갈리게 하는 아니, 친구들끼리도 존댓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네, 아니죠? 이렇게, 벽 뚫려고. 오케이. 안녕, 진영이야. 다른 멤버 가볼까요? 아, 되게 친구가 느끼하네요. 안녕. 아니 뭐 안녕 뭐 나 그 뱀뱀 친구 같대요. 네, 다시 한번. 안녕, 뱀뱀이야. 진짜 이런 진영 했던 거 그대로 안. 아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잡아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링크하는데 굳이 소리를. What up, man? It's your boy Double B, bro. I'm ready to sleep. 네, 좋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다른 멤버? 많죠. 세 명이나 남았는데요. 막 다 해봐요. 네, 그럼요. 막 네. 형, 여, 나 막이야. 친구끼리 그래요? 좀 어색한 친구구나. 그렇지. 막 형 원래 좀 어색하게 만들잖아. 왜냐면 친한 친구 무리에서도 조금 어색한 친구 있잖아. 그치. 난 그 친구야. 지금 살짝 그 두 분 같으신데요. 하나도 댓글에 하나도 안 친한데. 하나도 안 친한데. 정말 친하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유경이 먼저래요. 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저 먼저예요? 몰라요? 그냥 한 거죠. 예. 네. 내 말고 친구였어요. 알았어. 딱 친구 딱 온 거. 아, 졸려 죽겠어. 빨리 같이 자자. 그 NG 다시 할게요. 아, 왜? 인사. 감정이 없어요. 인사하라고요. 본인이 누군지 소개를.
아. 너 누구냐고 임마. 친구가 아, 친구가 친한데. 친구가 임진아. 잠깐 친한 친구인데 이름도 모르니. 어 그러네. 그러니까 친구 우리 다 이름 아는데. 그래도 소개할 때 있잖아요. 나 유겸인데 빨리 자자 졸려 죽겠어. 댓글 중에 너도 한 번도 없구나. 이 친한 아, 친구라는 게 누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왜냐면 친한 친구 있어 있으면. 자, 이렇게. 어. 제가 형 친한 친구랑 대화하는 거 봤는데 그 방송에서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그냥 친한 친구처럼 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 넘어가겠다고요? 네, 자. 친한이 없다는데요. 자, 시 이제 중간 저 선등 분이에요. 잘 네.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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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어, 안녕. 어, 반갑다. 나 재범이야. 왜 자다 이러니? 나 재범이. 컨셉 좋잖아요. 아니, 컨셉 얼마나 좋아. 자다가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침 한 번 닦아주세요. 와, 왔어. 나 재범이야. 어, 인정, 인정. 어, 인정. 아, 이거 인정이야, 인정. 고맙다. 좋았어, 좋았어. 네, 자, 그럼 이제는 잭슨도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아가새 출첵 타임입니다. 그럼 이름 올려주신 댓글들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네, 이름 제가 봐줄게요. 아, 여기 한 분이 네, 태어나 잘자 한번 해주세요 라는데요. 하나, 둘, 셋. 태어나 잘자. 잘자요. 안녕. 승현아 잘자. 혜빈이 왔구나. 안 왔어. 그 댓글이야. 혜빈이도 잘자. 함예지도 잘자. 여기 지원이 지원이도 잘자. 아 이름이 지원이 지원이. 성민이 아니, 아니. 성민이 잘자. 아 구혜은씨 현종이 잘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제이비 잘자. 김유겸 잘자. 우리보다 저 유키짱 오야스미. 어 가빈이 예빈이 소정이 보라 경민이 임재범 잘자. 태영이 란 나나미 나나미짱 오야스미나 사이요. 에바 잘자. 에바 잘자. 최하연 잘자. 혜미 잘자. 예은이 요 예은 누나 오셨어요? 아이미상. 임경이도 잘자고. 수아도 잘자고. 영미도 잘자. 지선이도 잘자. 효선이 잘자. 송이 잘자. 성은이 잘자. 어 화영아 잘자. 화영이 화영이 왔구나. 에리카 잘자. 에리카 잘자. 임재범 잘자. 가인 잘자. 현아 잘자. 끝. 끝. 임재범 잘자. 임재범 잘자. 의진이 잘자. 네 이제 저희가 좀 네. 읽는 그 시간 좀 네. 댓글보다 좀 마크 많이 흐리죠? 그렇죠. 네. 외국인이라서 좀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서운하지 말고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네. 네.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봐야죠. 네. 여러 명의 아가새들과 네. 한 네, 14만 명. 14만 명의 14만 7천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14만 7천 명의 아가새와 함께 아 바뀌었네요. 14만 8천 명의 8,850명의 형 14만 9천 명 그만 14만 8,850명의 딱 15만까지 네, 그만 치세요. 아가새와 함께하는 네 66번째 벌써 66번째예요. 국방의 밤 가세븐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와. 저희 좀 더 틀어주세요. 네. 너무 짧아요. 네, 네. 저희 이번 앨범이 나온 게 3월 12일이었어요. 12일. 네. 좀. 네, 그때까지만 아니 눈방이니까 컨셉이니까 약간 어눌한 발음 딱 지켜줘야 되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 같은 날씨였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벌써 막 벚꽃도 피고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보니까 막 개나리도 피고. 맞아요. 네. 되게 춥던데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저 질문은 꽃핀 거 봤냐고. 어, 난 그 우리 스케줄. 어, 저 봤어요. 차 타면서. 어, 여의도 그거. 지나갈 네. 때. 아, 그 진짜요? 네, 여의도 지나갈 때 축하해요. 그. 축하해요. 아니, 벚꽃. 그거 좀 아닌 것 같았죠, 엄마. 벚꽃 많이 지나간 지나 엄청 많았어요. 네,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여러 무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언제였어요? 저는 그. 그 첫 방주 때 그 네. 음악 중심에서 저희 원테이크로 아예 찍었잖아요. 그때 네. 조금
멤버들 개개인의 느낌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서 물론 다른 프로가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닌데 아예 원테이크로 찍었던 거는 그 음악 중심밖에 없었어서 그때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쇼케이스 무대 뭔가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온 무대가 아니었나. 뭔가 LED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맞죠. 저희가 기존의 뮤직비디오 때 생각했던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한 무대가 쇼케이스였던 것 같아서 다른 무대도 참 좋았지요. 네. 감독님 저도 아무래도 첫 쇼케이스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다고? 근데 솔직히 아니지 않을까. 아, 아니지 우리, 않을까. 우리 그때 막 리허설 할 때 되게 걱정했잖아. 무슨 쇼케이스 때? 쇼케이스 때 어떻게 좀 맞아요.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나와서 사실 걱정도 많았고 약간 우여곡절 끝에 뭔가 잘 네. 보여진 것 같아서 되게 첫 쇼케이스가 아무래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뮤직뱅크에서 네. 우리 1위 그 앵콜 무대 네. 저희 사과머리였던 거 네. 좀 좋았죠? 네, 네. 좋았죠. 네. 좀 재밌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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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저는 솔직히 그 첫 주 이길까요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카메라든 뭐 의상이든 뭐 여러 가지 다 되게 완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 그래요? 네. 그냥 그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완벽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첫 방송 무대 전체가 약간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이제 후회 없이 이제 다 이제 다 뭐라 해야 되지? 불태웠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정말 열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아가새 분들은 저희가 스케줄을 이동할 때는 무대 기다리면서 뭘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번 활동 때 저희가 나눌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안무랑 퍼포먼스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그 막 장난으로 되게 사전 녹화를 하면은 그걸 이제 모니터할 때 막 누구 거기 막 잘하자 막 이런 거 있었어 가지고 예예 잘하자 이번에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누구였어? 형 아니에요? 그래요? 그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안무의 합을 많이 맞추는 거에서 왜냐면 저희 같이 해주시는 댄서 형님도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뭔가 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더 많이 더 열심히 했죠 정말. 더 이걸.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냐. 아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했다. 저희가 그 음원 순위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새벽까지 못 잤죠. 멤버들이 댄서 형이랑 같이 계속 네, 보면서 맞아요. 진짜로 맨날 그랬잖아요. 어제 몇 위까지 찍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기분이 좋았죠. 했었어요. 보람찬 활동이었죠. 맞아요. 네. 저는 이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소시지.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아닌가. 저한테는 우리 방송 이제 음악 방송 할 때 녹화하잖아요. 네. 그때 막 팬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그다음 막 이번에 응원 소리. 맞아 응원 소리가 네. 진짜 네, 되게 유독 이번 활동 때 엄청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음료를 뚫고 들어오자고. 네. 아가새. 아가새. 네, 아마 아가새 분들은 저희에 대해 어쩌면 저희보다 더 잘 오늘 살짝 잘한다. 잘하날. 아, 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오늘 뉴방에 나온 기념으로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있었던 아가새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오, 뭐 있을까? 뭐 저희가 얘기했는데 뭐 아시는 얘기라면 댓글로라도 좀 네. 올려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근데 저희가 막 라디오나 뭐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너무 솔직해가지고 막 다 얘기했잖아요. 별의 별걸 다 얘기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저 지금 뭘 얘기했는지 잘 안 돼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약간 다 얘기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피부까지 뜯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 얘기해서 그냥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아 딱 그 진짜 디테일한 거 그거 있다. 그 잭슨 형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음악 방송 할 때마다 그 놈의 모짜렐라 치즈버거를 너무 원해서
치즈스틱이랑 모짜렐라 버거 항상 진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치즈스틱이 되게 길어졌더라? 맞아, 긴 게 나왔어. 너무 많이 길어졌던데? 되게 길어졌어. 왜 이렇게 길어졌지? 그럼 박스로잖아. 맞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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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네. 역시.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아, 그리고 저 인기가요 마지막 방송 때 제 파트 때 꽃가루를 먹어가지고. 맞아요. 아, 맞아요. 그날 좀 어차피 나 아니, 그날 유난히 많이 터졌어요. 맞아. 아, 저는 활동할 때 생각보다 책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오, 무슨 책 읽었어요? 무슨 책 읽었어요? 그 일단은 모멘트라는 책도 읽었고요. 그리고 내용운의 비타민이라는 자기 개발서도 읽고 그리고 또 시집도 몇 개 읽고요. 시집? 기억에 남는 시집? 난 시집을... 죄송합니다. 네? 기억에 남는 시집. 완전 다 기억나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뭐 유경도 그런... 책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활동하면서도. 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읽고. 아니에요, 저는 네, 무슨 그, 그럼 재범이 책을... 형이랑 진영이 형처럼 자주는 안 읽어요. 딱 읽고 싶을 때 책을 왜 읽고 싶어요? 유겸이는 정말 정자로 책을 읽어. 웬만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유겸이는 역시 대하는 자세가 아니 그럼 최근에 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이 문장이 좀 좋았다 이런 거 있어요? 딱 인상 깊었다. 외국인이 저... 이런 질문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저 딱 그거 있어요. 그 제가 읽었던 책이 그 독자 그 작가분이 이제 저를 이제 읽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네. 아 그럼 유겸이 그거를 다른 사람도 이 보고 계신 네. 분들 좀 위로 그걸로 한번 위로해봐요. 그냥 자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다. 그냥 모든 사람이든 그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저부터 제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맞았어요. 한 번 더. 네, 자존감을 자존감이 많이 낮을 때도 있는데 그건 맞는 거 같아. 이게 요즘 힘든 거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그냥 그런 게 좋더라고요. 유겸아, 아 그리고 힘들면 형한테 전화해 예전처럼. 힘들 때 그냥 옆방 가면 돼요.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그 뭐냐 자기개발서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이렇게 자기 막 이런 것만 약간 감성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 책이 거의. 그래서 이번에 책을 좀 약간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형이 대량 구매를 좋아요. 한 번에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눠서 너무 따로따로 맨날 하니까 보니까. 내가 항상 택배를 들고 집에 들어가야 되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로는 좋은데 집에 계속 오니까 네, 네. 당황하죠? 네. 수고비를 좀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제가. 네. 자, 그럼 네, 이 분위기 이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룩입니다. 일단 먼저 들려드릴게요. 같이 들어요. 안 들어올래. 뭐 노래 나오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을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에게 해주고픈 얘기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 좀 봐요. 유겸아 항상 응원해. 고마워요. 유겸 오빠 책 이름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해인가? 딱 좋아해. 맞아, 가사 그런 거 딱 좋아해. 근데 그걸 이제 나한테 하는 거지. 네. 그분 또 뭐 하나 있어요? 뭐 자기 자신 사랑이 뭐 그거는 유명한 그런 문장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와 이런 거 있었다. 아 근데 제가 읽는 책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아 그 묵방 좋대요. 묵방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있고 묵방 좋아요? 네 귀엽대요. 네. 나에게 인사할 수 있니? 나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팬이다. 인사 네. 안녕 안녕하세요. 번역기 동년도 맞아 진짜 번역기다. 댓글 중에 군것질하는 거 보니까 나도 배고파져요. 다들 저녁 먹었어요? 군것질 뭐예요? 먹는 거. 아. 이은슬님께서 유겸 오빠 항상 응원해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That's me. That's me. That's me.
호랭이라는 분이 진영이 이발했다. 아, 이발. 아, 진영이. 아, 그분이 콘서트 스포 좀 해주세요. 콘서트 스포요? 네. 어, 저희가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거죠? 대단한 스포입니다. 네. 어, What is one thing that you like about member? 멤버 있어서? 멤버요? 멤버 있어서? 제일 좋은 점 하나. 어, 나는, 저는 그거 있어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항상 외로움 못 느껴요. 아, 댓글에 그리고 책 대량 구매, 니은 니은 충동 구매? 충동 구매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약간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놨다가 하트를 눌러놔요. 그러면은 그 앨범에 좋아요 목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한 번에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는 거죠. 근데. 어, 여기 진짜 진심 제비 먹방 얘기야. 네. 아, 진심 진심 이거 뭐야? 네, 알아요, 알아요. 저도 봤어요. 아, 맞아요. 했으면 해줘야지. 제가 막 룩 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을 궁금해요. 진짜 네, 제가. 네. 제가 제일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사는 제가 제일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사는 그래 그렇게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가 약간 결말 같잖아요. 나름대로. 네. 그렇죠. 거기 너무 좋고. 네, 노래가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그만 확인할까요? 예. 네, 룩 들으니까 네. 아, 수면 유도 방송이 아니라 기상 유도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차분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크, 오늘 눕방 주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방금 네. 우리가 그 들었던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힌트였어요. 아, 아 진짜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룩. 입니다. 룩? 아, 룩. 네, 룩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보다, 룩게임. 바라보다, 찾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보다라길래.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바라보고 저희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본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장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전 지금 유겸이 뒤통수요. 아, 아주 사로잡고, 사로잡고 싶어요 이렇게. 잡아두세요 한번.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팬들 되게 아 이거 달라. 네네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별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월드 투어. 그러니까 저희 일곱 명한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하는 저희의 투어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룩방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룩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벌꿀이라고 되어 있는 대본은 저는 한 번도 벌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벌꿀 좋죠 네, 벌꿀.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목이 되게 좋은데 네. 그 코, 요즘 네. 목이 아픈가 봐요 코멍에 네. 아, 네. 네. 벌꿀 콧대에 이렇게 손가락 올려놓는 네, 게 춤이라서 네. 그럼 마키 형은 진짜 네, 마크 형은 그대로 마크는 그냥 요즘에 관심 있는 거 항상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어, 두 개 네. 있어. 두 개 적었어요. 치킨. 근데 월드 투어는 너무 소중하니까. 그쵸. 얘기하지 말자. 너무 다 아시니까. 다 빼자. 네. 자, 그럼 다른 거. 전 여기. 치킨이요? 어, 치킨 말고 그냥 요즘. 치킨이다? 네. 뭐야. 네. 아니요, 아! 거기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그렇게 게임 안 해서 저도 네. 몰라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말해줘요. 네. 요즘 그냥 게임? 게임하는 거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유겸 씨. 저는 뭐 언제나 노래와 춤과 음악에 항상 빠져있죠. 네. 음악아? 내가 무슨 책을 읽었다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 거기 빠졌어요? 네. 아, 그러면 아니, 근데 춤, 노래, 음악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거 외에서 이제 우리 직업이랑 좀 관련 없는 그런 것들에 유겸이는 요즘 책이죠. 책이죠. 네. 책과 네. 여기 책 내가 월피스 되겠습니다. 아, 저 그거 있어요. 요즘에 아 진짜 없네요. 죄송해요. 진짜 룩방에 너무 너무 크게 웃는다. 밴드는? 저는
일단 요새 우리 아들 두 마리 고양이가 그렇게 진짜 많이 좋아요 저는. 아, 아들? 네 아들이죠 두 마리. 네, 네. 그렇죠. 고양이 고양이 그래서 막 고양이한테 욕심이 좀 많아요 요새. 뭐 좀 간식 같은 것도 막 여러 가지 맨날 사요. 애들 좀 좋은 거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뱀뱀 씨, 우리 좀 뭐, 맛있는 것 좀 먹여주세요. 뱀뱀은 요즘 저희는 맛있는 거 안 먹여주세요. 네. 아 뭐. 연락이 없어가지고 연락 오면 저는 언제든지 콜.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지민이 형 벌굴이가 나왔었는데 저는 요즘 먹방 먹방이요? 네 먹방 봤는데 벌굴집 있잖아요 그거 통으로 먹는 거. 아, 그거 있어요? 진짜 인생에서 뭐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어. 뭐? 벌굴 그 집 알아? 아 그러니까 이거 살짝 과자처럼 바삭한 느낌의. 조심해요 그 벌한테 쏘이면 지금 입술 두꺼운 더 두꺼운. 예,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항상 영상이나 뭐 카메라 이런 것도 예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뭐 언제나 댓글 썼듯이 그렇듯이 카메라 그 썼듯이 오늘 혀가 많이 꼬이시네요. 네. 카메라 사진 뭐 필름 뭐 이런 거고요. 아 그렇듯이. 그리고 요즘에 좀 바라보는 게 날씨 온도 오. 그리고 지금 막 이런 미세먼지? 느낌이랄까? 갑자기 세상에 관심이 많아졌네. 그냥 굉장히 날씨가 아, 이번에 약간 새로 느낀 게 약간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 뭔가 약간 분위기가 약간 내 스스로 생각하는 뭔가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면서 아 내가 계절을 많이 타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네. 그렇죠. 근데 네. 올해는 겨울이 좀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느낌의 기분이 들었어요. 영재 씨는 어떤 게? 어, 저도 살짝 막 형이랑 하나는 똑같고 일단 좀 치킨 먹는 거. 네. 네. 게임하는 거랑 네. 저는 글씨 쓰는 거. 글씨 쓰는 거요? 일기 써? 아, 저 원래 썼었어요. 아, 진짜 몰랐어. 저 이제 아, 글씨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일기장 쓴 지 한 세 권 정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총 세 권 있습니다. 대박. 제가 자기 전에 진짜 그림 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기인가요? 아니, 제가. 그림 일기. 그림 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겸이 글씨 쓰기 좀 연습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왜 쓰기 시작했어요? 아, 일기를 왜 쓰냐면 이제 하루에 끝 마무리를 하면 되게 끝 마무리를 내가 오늘 뭐 했다. 내가 뭐 힘들었던 거든 힘들었다 혹시 거기에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당연히 있죠. 아~ 네. 솔직히 거기 진영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잠깐만요. 네. 거기에 날짜 체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 날짜 당연히 다 적어놨어요. 리더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거 아니, 장난이죠. 다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가 힘들었고 뭐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식의 대범이 식이에요. 형이 때렸는데 힘들었고 나는 정말 슬펐는데 그냥 참아야만 했다. 혹시나 아, 이런 식으로 네, 모함을 하시는군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요즘 관심 있는 것들 말고 얼마 전까지 혹은 아주 예전에 관심 있던 것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약간 관심이 있었다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점점 사라진? 아니요 관심이 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네. 네 저는 운동이요. 아 요즘에는 운동이 맞아요. 생각하니까 요즘에 갑자기 아니요 그냥 진짜 헬스장 막 운동하는 거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 열정 사라진 거죠. 왜냐면은 되게 솔직한 남자예요. 빨리 와. 게임 캐릭터 몸도 이미 좋은데 굳이 내 몸이 좋을 필요는 없죠? 아니 그냥 옛날 열심히 이제 살, 진짜 열심히 했었죠. 아, 진짜 열심히 하고 이제 살이랑 이런 것도 붙었는데 이제 한 번 아프면 그거 다 빠지니까 다 이제 아, 그것도 스트레스. 한몸이서 무기력하지. 네. 그래서 그냥 아, 뭐 네.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다시.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굳이 뽑아보자면은 비보잉 하는 걸. 뭐 관심이 떨어졌다 이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그냥 쭉 관심을 갖고 있고 예전에도 좋아했고 그러면서 그거 관심 있으세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갑자기 비보이를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 네, 맞아요. 분명 지금 할 타임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막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보이 막 하고 막 네. 역시 묵방에 네. 관련된 비보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관심 네. 많이 있죠. 영재훈은요? 어떤 게? 아 저는 뭐 아직도 보고 있는데 노래하는 영상 뭐
다른 가수들이 노래하는 영상이라든지 약간 직업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라이브 하는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약간 노래 한 개 빨리 업로드 되기를 기다리죠 항상 새로 고침하면서 그 구독하기 해가지고 항상 그렇죠 최근에 본 가수 최근에 본 가수는 역시 브루노 마스 그 아, 분이랑 이제 엘리엇 야민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엘리엇 야민도 예. 항상 이제 새로 고침을 하죠 그러면서 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엘리엇 그분은 네. 유학 가면 또 볼 수 있잖아요 그쵸 한번 콜라보를 했었죠 같이 네. 아~ What up man What up man Hello 엘리엇 어, 죄송합니다 네 뱀뱀은요? 전 이게 완전 없어진 것보다 옛날보다 열정이 좀 없어졌어요 원래 제가 이제 혼자 집 이사하면서 네. 요리를 좀 해볼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티곡 그 영상 이거 그 아,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면서 맨날 보는 거? 네 그 이제 요리를 뭐 레시피나 이런 거 보고 막 만들었었는데 몇 개 만들었어요 그때 막 맞죠 그 똠양꿍 한번 만들었고 너가 사진 찍어서 보여줘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두 분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랑 얘기 좀 같이 만들 태국 음식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음식 뭐예요?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그 솜땀 솜땀? 우리 그때 만들지 않았었어요? 파파야 아니 근데 한국에서 파파야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제가 한번 당근으로 했는데 맛이 연습생 때 뱀뱀이가 나한테 파타이? 만들어준 적 있는데 진짜 잘해 아 진짜 못해 그래? 형 에피소드를 그냥 아주 지영이 형한테는 진짜 잘 만들어줬거든 그때 근데 마크 맛있게 근데 마크 형은 내가 연습생 때 그 게임하고 있을 때 만들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면을 아 대충 만들었구나 면을 진짜 못해 면을 물에 진짜. 넣고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 원래 3분이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 게임 해야지 했는데 하나 까먹어서 10분 지나서 아니 분명히 내 기억은 야 맨날 면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이런 거야 그럼 계속 게임해 갑자기 파타이 나한테 줬는데 숟가락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다 끊겨 안 잡혀 다 끊겨 뭐 그런 네. 거 있죠 그러면 이번엔 멤버들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알고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죠? 저는 8년째 아니야 이제? 그죠 이제 8년째 그냥 저도 영재 형은 5년 6년 정도 5년 6년? 저 10년 저도 참 10년 8월 나도 2010년 5월 네, 정말 오랫동안 정말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네, 오랫동안 저희가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14년 정말 저희가 오래 네, 알고 지냈죠 그렇죠? 이현 씨 그렇죠 네. 아, 저희는 서로 오래 알고 지내기도 했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중에서 여태 내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네.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멤버가 있다면 각자 한 명씩 한번 꼽아볼까요? 있을까요? 전 바로 뽑을게요 하나 둘 셋 저요? 네 진짜요? 네 아 정말 충격이었어요 책 읽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진영이가 말한 것처럼 정자세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요? 와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뭐야 야 도대체 얼마나 나한테 충격을 주려고 하면은 아니, 저는 형이... 그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뭔 일이 있나 이게 약간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 약간 큰일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아, 진짜 유금 씨 왜 그랬어요? 혹시 춤추다가 뭐 아니 혹시 재범이 형 춤추다가 머리 맞았어요? 춤에 대한 슬럼프가 막 완전 그게 아니라 그 제가 그 본집에서 잤었는데 한번 본집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자고 이제 그 다음날에 스케줄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핸드폰도 하기도 하고 너무 여유로운데 마땅히 또 할 것도 없고 이랬는데 누워서 책장을 봤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한 권도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좀 읽어볼까?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재범이 형 말처럼 조금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서 그 후로부터 읽었다. 저는 그게 좀 무서워요. 책까지 잘 읽어버리면. 아, 그렇죠. 근데 이겸이는 집에서 한 권도 안 읽어봤잖아요. 네. 저는 평생 한 권도 안 읽어봤어요. 노관. 그리고 앞으로도 읽을 생각은 없어요. 자랑할 거는 없어요. 그냥 약간 책은 저는 좀 안 맞아. 저는 봐야 돼요. 읽는 거 말고 봐야 돼요. 근데 역도 읽는 거예요? 아, 근데 영상 이거 배울 때도 책으로 안 배웠어요. 저는. 그냥 딱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보기만 해가지고 네 아무튼. 가만 보면 저 친구도 굉장히 무슨 생각하고 저도 얘가 가장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 네. 왜?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가끔 궁금해요. 되게 이런 일정도...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자면 약간 아니 자면이래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약간 되게 새롭지 않을까? 매일이? 약간 지은이 형이 항상 얘기해주세요. 지은이 형이 얘기해. 저는 항상 뱀뱀한테 얘기해요. 난 다음에 태어나면 뱀뱀처럼 살고 싶어. 아, 그 괜찮지. 왜 저? 아, 나 저 1 정도만 쓰고 살고 싶다. 뱀뱀. 아, 진짜 완전. 아니 저는 마크 형이요. 저 마크 형. 마크 형은 뭐랄까 사람 자체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유로워서 그래. 진짜 여유로워. 진짜 형 자체가 마크 형 자체가 여유로워서 그래. 좀 여유 있는 모습이 좀 멋있을 때가 많아서 이게 약간 여유죠. 네. 여유죠. 네, 그럼 반대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되는 멤버가 있다면 누군가? 저는 유경. 저도 아침 형이야. 왜? 아 이거 눈빵인데 너무 크게 웃고 있네. 근데 너무 느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은 멤버들 거의 전체적으로 다 알지 않아요? 네. 딱 보면은 얘 이 좋게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분 뽑아주시면 돼요. 전 그 와중에 재범이 형이 다, 제일 잘 읽히는 것 같아. 아 단순하다. 아니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하다. 그 표정을 보면 약간 이분이 지금 되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건가 아니면 행복에 떨고 있는 건가 그 이빨 모양을 보면 되게 잘할 수 있어. 턱! 이가 얼마나 드러났는지에 대한 그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잘할 수 있어. 잇몸까지 보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전 스니요. 아 그치. 스니가 지금 개그를 치려고 준비 중이구나 눈빛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다 알지. 아 근데 그거는 지금 형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 원래 형 얘네 모유정하면 진짜 장난인가 뭔가 했는데 요즘 보면 그냥 알아. 이게 진짠지 아닌지. 네, 네. 이제는 노래 두 번째 노래를 들려드릴 네. 시간이에요. 또 갑자기 이렇게 막 들어가니. 저런 거 보면 진짜 무슨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지 정말. 저 바꿀게요. 진짜 마크에서 뱀뱀이요. 아니 꿈을 잘 안 꿀 것 같아요. 원래 생각하는 사람은 꿈 많이 꾸는데 꿈 진짜 많이 꿔요. 저. 아 그래요? 막 진짜 여러 가지 꿔요. 막 마크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른 거 빨리가 이제 막 두 번째 이젠 당신을 네, 두 번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네. 예, 예. 네 이번 곡은 오늘의 눕방 주제인 룩과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형이 준비했죠? 네, 티네이저입니다. 형이 만든 거라 제가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저만 선택하지 않았는데. 네, 잘게요. 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빠밤 아, 착하네. 녹방 노래가 다 너무 심한데. 이게. 네, 고3이라 이제 야자 끝나고 독서실 왔어요. 자면 안 되는데 녹방 보니까 뭔가 자야 될 것 같은 느낌. 아이고. 자야죠. 고생하네요. 녹방이는 잠이 깨는 노래들. 좋네요. 역시 잠깨방. 잠깨. 지네. 진아예요. 나 내일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요.
내일? 내일이요? 네, 지금 티네이저를 약간 선물식으로 약간 들어주세요. 어, 진행 잘하시네. 네. 이현님께서, 아, 이현님이 레벨이 있네요? 이게? 자는 포즈가 어떤 포즈예요? 이거 뭐예요? 임재범 머리에 잡고 얘기. 아, 엉덩이가 튼튼하네. 아, 네. 이현아, 안녕이라고 해주세요. 안녕. 네. 안녕. 이현이 안녕. 진짜. 네. 댓글 좀 얘기하죠. 다세븐 오래 보자라는 댓글. 아, 따가워. 뭐야? 왜? 무서워. 뭐 벌레야? 아, 나 벌레. 따가웠지. 그치. 나 따가운 거 아니고. 뭐야? 제 그 다리털이 좀. 무서워. 유경 씨, 저 댓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아니, 저걸로 확인해 주세요. 줘봐요. 네? 김유겸 머리에 팔이 있다. 그걸 속냐? 아, 아까 진짜 모기가 여기서 누가 자면 진짜 웃겠다. 그럼 한번 웃겨보려고 제가 한번 좀 자볼게요 그러면. 굿나잇. 네. 노래 끝나면 바로 해야 돼. 네, 일본어 한 번만 해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허수정님께서 허수정님께서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허수정. 소정입니다. 어, 소정. 네. 네, 뱀이 아직도 마지심 쓴 성대모사 할 수 있어? 오.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할 수 있긴 한데. 약간. 해봐. 어슬퍼 할 것 같은데. 어, 해봐. 다음 주에 저 수학여행 가요. 와, 그니까. 아, 칭찬이 있었어요. 얌. 유겸 씨 책 읽는 모습이 요즘에 너무 좋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서 네, 그 책 따라 샀다고 하면서 어, 노래 끝났어요. 앞으로도 쭉 읽어달라고. 네. 네. 자 노래가 굉장히 금방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그럼 계속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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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본인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도 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각자? 스웩. 아, 유경. 아, 진짜 그제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네. 아, 저는 근데 좀 저 잘 모르겠어요. 웃기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래와 춤에 빠져서 행복. 이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누가 써준 거 아니죠? 아니, 긍정적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아니, 때. 다른 사람 설지 않아요. 경이가 이제 책 읽어서 사람이 변했다니까. 차분해졌네. 그러면 반면도 책을 한번 좀 읽어보면. 저요. 마크 형제 참 자세가 참 비슷하네요. 저는 편해요. 이게 되게 편해요. 아, 둘이 완전. 아니, 진짜 아, 저는 솔직히 저 무슨 단어로. 모르겠어요. 너는 그냥 완전 칠링이야. 불편하네. 네, 그냥 chill. Yeah, chill. Chill life. 그냥 그 이런 거 있어. 만약 가끔 화난 일 있잖아요. 그 진짜 아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하면 이제 이거는 아, 무슨 말 쓰죠?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이거 어디서 이거 넘어갈 수 없다.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데 이거 또 하나 생겼네. 이거는 근데...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넘어 아 이거는 진짜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거지. 진짜. 그래서요. 그러면 안 넘어가는데 왼쪽이 대부분은 그냥 맞아요. 그냥 아무거나 뭐 화낸 일이든 뭐든 그냥 항상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굳이 일을 너무 길게 하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뭐 넘어갈 수 없다 이래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네. 뭔가 치유하지 않게 시제가 빡 하고 빡도가 뚝빡 이렇게 이게 뭐야 넘어갈 수 없다 뭐야 뭐야 그냥 뭐지 이런 네. 거는 치유하게 넘어가 영재 I'm chill man 그냥 저는 뭔가 할 때 한 번 하면 그냥 뚝딱 빡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게 뭐야 아니 그냥 진짜 한번 하면 그냥 집중하는 사람 많이 네 영재 형은 딱 이런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진짜 하고 안 하면 진짜 안 하면 그냥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뭔가 진짜 있으면 진짜 깊게 들어가는 아 정말
정말 그런 스타일.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들어가야 돼. 아니, 데미는 넘어가야겠다. 데미는 내가 넘어가야 돼. 데미는 말할 때 의미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혹시 죄송한데 저 얘기해도 돼요? 네. 재범이 형은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갈 길을 네. 가는 사람. 네, 내가 그럼 갈 길을 이루 혼란스럽지 않네요. 머리가 너무 네. 잘 나가면 머리가 잘 나가면 머리카락이요. 제가 가고 싶은 길,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것 뭐 그냥 뭔가 여러 가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좀 하려는 스타일. 왜냐면은 이 산다는 게 약간 이게 산다는 게 삶이라는 게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최대한 내가 나 자신일 때 이제 내가 나 자신으로서 그냥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 네. 좋죠. 예매. 네. 그럼 MARK 씨는요? MARK 싹다. 그랬어요. 마크는 전 원래 저도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썼는데 예, 저도 아직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대요. 저도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기는 모르는데 게임 캐릭터는 잘 알죠. 이 사람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다.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진영이 저요? 저는 좀 장난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형을 알면 알수록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장난치면서 예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언젠가부터 장난치면서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이제 사람이 점점 지워해진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뭐야. 좀 하지 마요. 5년 전이야. 이게 뭐야. 오늘 주제가 얘기를 신기하게 한다. 어떻게 해? 난 대체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아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게 좀 편한데 뭐 이렇게 얘기할수록 점점 안 진지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는 얘기할수록 굉장히 진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진지한 질문 하나만 네. 네, 더 드릴게요. 네, 다들 갓세븐을 사람들이 어떤 모습 혹은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룩 해줬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다들 한번 그 와중에 네. 노래 홍보맨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이제 사람들 이제 우리 가수분 보면 이제 항상 뭔가 발정 좀 되는 그런 거. 네. 아 발정소? 죄송합니다. 이건 뭐야 제가. 이건 뭐야. 이건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뭐야. 이건 넘어갈 수 없다. 네, 진영이. 저는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좀 더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소설이었는데 저희 팬분들과 아티스트 사이도 있지만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존재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진짜 말해서 무대를 그냥 즐길 줄 알고 그냥 딱 즐거운 무대 보여주고 약간 에너지를 yeah.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right. 좋겠어요. That's right. 무대로서. 네, 그냥 저는 약간 솔직하고 혹시 주무세요? 네? 주무시는 거. 혹시 정수리 냄새 나요? 아니요. 야, 너 무슨 욕상이야. 이거 보면서 잠 절대 안 잘 것 같아. 못 잘 것 같아. 것 같아. 아니, 아까 전에 이렇게 보는데, 네. 약간 이러고 있는데, 약간,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정수리가 참 바람개비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와, 진짜 형 잠만 보다 닮았다. 잠깐만. 에이, 이건 너무 무섭다. 네. 저희가 그냥 솔직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계속 열심히 해야지 뭔가 더 발전이 있으니까 막 그 말한 것처럼 그러고 이제 잘하고 그냥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서 그냥 언제든 딱 들어도 그냥 추억이 될 수 있는? 왜? 뱀뱀 얘 그쪽 써놓은 게 웃겨가지고 아 그냥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 노래 딱 들었을 때 팬분들이건 저희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네. 딱 듣고 아 그때 내가 그랬지 이러면서 제가 약간 그러거든요 사진 딱 찍고 사진 찍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제가 찍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내가 그때 기분이 어땠구나 이러면서 이런 거를 생각해요 근데 약간 그런 것처럼 저희 음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은하게 그냥 쭉 이렇게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쵸? 음악을 하는 네. 네. 저는 정말 봤을 때 언제까지 성장할지 와 이 그룹은 언제까지 성장을 할까 정말 너무 대단하고 그냥 멋있다 이런 그런 그룹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래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럼 이어서 뱀은? 뱀은 딱 한 단어예요 저는 레전드 야, 한 번만 해줘 레전드 레전드 그냥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레전드는 꼭 뭐 음악 잘한 거나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왕 그런 거 떠나서 오래오래 막 이거 끝까지 가는 그룹도 레전드 될 수 있고 그죠 그 와중에 뭐 또 음악적으로 인정도 받고 뭐 왕. 얼굴뿐만 아니라 음악도 기? 그렇고 뭐 춤도 그렇고 그냥 모든 면에 좀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룹 yeah, I'm the king 그러니까 레전드고 I'm the king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곡은 눕방에서 아가새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저희가 선곡한 곡입니다. 네. 달빛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아무도 자 다들 댓글 조금씩 네. 보고 싶은데 이제 약간 노래를 즐기고 싶네요 아프신 거 아니죠? 아 간지럽죠 네, 저희가 5분마다 한 번씩 터트리 되니 갑자기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다고 저희도 좀 차분할 때가 있어요 좀 너무 멋있어 몇 시인가요? 네, 여기서 자고 싶다 뭐야? 진영이 형 너무 진정이 나왔어 너무 좋은 댓글이 있었어요 뭐야? 같이 발전하셔요 오 같이 발전해요 우리 서로 응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댓글 하는 일을 일산물좀 일산물좀 여기 있다 Say hi to 부산 일산물좀 도리 형께서 도리 형님께서 진짜 자고 싶다고 소문하신가 봐요 잘 자요 은정님께서 제보 맞고 자겠는데 네. 각이죠? 굿나잇 이겸이 애교 왜 그래? 이겸아 아니 팬분들이 보고 싶으시니까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팬분들이 보고 싶으시니까 살며시 내게 기대 갑자기?
Just let me love you, girl. 가사. 못하게 할래. 달빛에 뭔지. 나만 볼 수 있게. 아. 챔기름님께서 고양이들이랑 껴안고 맥주 한잔 하는데 참아요. 눈밤 보니까. 아, 고양이들을 이렇게 딱 껴안으면은 고양이들의 온기가 딱 전해지면서 잠이 잘 오거든요. 오세 털이 묻죠. 빙고. 네. 아치 고양이 털 안 묻어. 노라 보고 싶다 오랜만에. 노라 계속 시대는 나한테. 노라 애교쟁이야. 멈춰 진리라는 밤 모든 게 멈춰. 와 유경 되게 멋있다. 노래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빨리 끝난 게 뭐지? 몇 시야? 지금? 어떤 분께서 태연아 올해 수능 잘 봐라고 해주세요. 네. 올해 수능 꼭 잘 봐요. 잘 봐요 태연아. 네. 매해 진짜. 있는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분들 파이팅. 파이팅. 네 지금부터는 수면 유도 방송인 묵방에 맞춰서. 아가새들의 꿀잠을 소원해드릴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ASMR을 준비했어요. 네. 네, 늦방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이제 ASMR 이제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준비했는데 일단 저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Let's get it. 아, 맞다. 네, 여러분. 준비합시다. ASMR 준비합니다. 저기 ASMR. 네. 안녕하세요. 저는 뱀뱀 형제입니다. 네, 이 소리 듣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네, 오늘 소금과 후추 그라인더 소리입니다. 눈 감고 들어주세요.
썸맨. 감사합니다. 제비씨 일어나세요. 제비씨.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한번 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아,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한번 봅시다. 댓글 한번 봅시다. 뭐하네요. 뱀뱀 총 들고 있는 중. 영재 손이 너무 귀엽대요. 맛있다. 야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렇게도 먹을래. 짭짤해. 이 댓글 웃기네요. 아가새는 잠 다 깨워놓고 갓세븐만 자냐? 아닙니다. 아가새 어떻게 잠 깼어요? 우리 잠 잘 자라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 무거워. 맛있다. 네. 이게 끝이냐고 얘기하는데요? 졸렸어요. ASMR. 아 이게 끝? 이렇게 자야죠. 그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클립 영상으로 hey. 이제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Hey. What ASMR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누굴 위한 ASMR인가? 근데 ASMR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요? 어쨌든 이거인데 ASMR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소금 맞잖아. 맛있다. 네. 맛있다. 한번 터줄 스탠바이 미 읽어주세요 한번. 네. 맛있지? 응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다. 뭔가 고기 찍고 먹. 그죠? 아. 자 그 ASMR 사행지. 어. 그러면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에. 에 이게 뭐야? 어 딱 여섯 개야. 에 E S M R. 아. 이. 이건 넘어갈 수 없다. 오. 네? 에. 에이 진짜 뭐 하는 거 지금 우리? 뭐야? 스팸? 엠 엠 엠 MR 제거 알 알아요 아. 내가 네 그 JB 네 리더가 자냐? 리더는 잠도 못 자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빵이니까요. 잘 됩니다. 혹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JB 애교 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주문 씨, 그렇게 많은 분들 원하기 때문에 한번 해주죠. 하나, 자, 둘, 하나, 셋. 둘, 셋. 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자. 그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게 에이 이게 뭐야. 자 뱀뱀 댑 플리즈. 그럼 카메라 보겠습니다. 눕방에 가서 눕방스럽게 랩을 한번 해볼게요. 5, 6, 7, 8. 뱀뱀 스픽 타이. 사와디카 지금 네. 자, 자 가로 열고 수견. 어? 가로 닫고. 닫고 수견 네. 수견. 그러면은 이제 자장가를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저희가. 와우. 아, 네, 갓세븐과 아, 벌써 마지막이네요. 거의? 벌써 네. 엔딩. Leader sleep. 네, 죄송합니다. Mark wink please. Mark wink. Wink. 마크 형 윙크. Winking. 네. 네. 윙크 안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아, 네. 자연스럽게. 아, 잘한다.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갓세븐 네? 네. 무서운 분이 계셔요. 네? 제가 리더 자냐 하니까 댓글에 잘 수도 있지. 곡수로 못 잤을 텐데. 아이고, 오, 멋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좋습니다. ASMR에 대해서 뜻을 알려준 분이 있어요. 오.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으로 바람이 오. 부는 소리, 연필로 글 쓰는 소리, 쏘리 소리 등등 있다. 쏘리 이건 너무 섭다.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뭔지 알 것 같네. 자, 이제 정말 갓세븐과 아가세만의 엔딩곡을 들려드려야 돼요. 아, 네. 벌써 갓세븐과 아가세만의 엔딩곡이죠? 네, 보름달이 뜨기 전에 들려드릴게요. 자장가니까 여러분 눈 감고 들어주세요.
나 함께 있을 시간이 너무 빨라 밥 먹고 자고 쉬지 말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1시인데 이래 짧아 잘 시간이 가까워 너의 GPA 조금 더 멀었으면 좋겠어 너를 받아주던 그 길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 조금만 더 너와 함께 걷고 싶은데 우리 헤어져야 하는 시간 너를 지금 통해 어김없이 매일 찾아오는 이별의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 변하기 전에 연서지면가 내 안에 늑대가 깨어나기 전에 노래가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네. 아마 아가새 분들도 저희처럼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노래 끝날 때까지 이름 불러드리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름 많이 이름 보내주세요. 네. 제가 또 할게요. 딱따구리님 안녕. 이름이 딱따구리예요. 아미씨 나를 보고 이름 많이 남겨놓고 내일 이 시간에 모리코 안녕. 히메카 오야스미 하야씨 잘자요. 이상 미사사 오야스미 너와 누님 영재 자나요? 은별이 잘 자요. 은별씨 하연이 잘 자요. 하연이 잘 자요. 현주야 잘 자. 아라 잘 자고 언제 한번 우리 한번 느끼하게 밤이니까 느끼하게 한번 한 명씩 한번 가볼까? 자 지금 형 서희씨부터 한 번 주자. 서희야 잘 자. 잘 꿈꿔. 위험이 한번 가보자. 책 읽고 누구 잘 자라고 했어? 하연 네? 누구 잘 자? 그 다연아 그 댓글 누구 소유비라는 분. 엠비씨 해주세요 그럼. 링카. 오. 소나. 해리. 나 해봐. 안에서. 안에서. 응. 그래. 네. 안에서. 유라미 잘자. 유라. 네. 유라야. 잘자. 전원. 전원 잘자. 전원. 케이코 아 승은이 수정이 수정 씨 소소 이거 만약에 저희보다 연정 또 누나를 불러 이거 우기 불러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기 네. 잘자 영민 누나 안녕히 주무세요. 우견 누나 영민 영민 누나 잘자 지윤이 수빈이 잘자 다들 잘자요. 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여럿이서 함께 녹방을 하니까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11시에 시작한 녹방이 아, 10시 시작했나요, 저희가? 아, 이제 시작했죠, 11시. 아, 미안합니다. 11시 13분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벌써 10시에 시작한 녹방이 벌써 11시 13분이 됐어요. 다들 오늘 녹방 어땠어요? 각자 소감... 네. 너무 편했어요. 뭔가 숙소에서 우리 모여서 그냥 얘기한 것처럼. 좋았어요. 너무 편하고. 맞아요. 신영 씨는 뭐? 저도 참 재밌었어요. 아야. 저도 참 개인적으로 편안한 느낌의 녹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저희가 우와. 다양한 나라들을 갔다 오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무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 멤버들도 녹방을 함께 해주신 아가새 분들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꼭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우리 꿈에서 만나요. Good night. 잘지. 나 이거야. 이거 뭐냐?